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 임진왜란 의병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광주에 있는 충장사에 왔습니다. 이 충장사가 김덕령이라는 의병장을 기리는 곳인데, 제가 최근 넷플릭스에서 전란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 청해 검신 장난 아니죠? 강동원님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는데, 그분은 아니고 거기서 진성규님이 연기했었던 김자령 장군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여기 있는 이제 김덕령 장군의 모티브가 돼서 탄생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름도 뭔가 김자령, 김덕령 매우 비슷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김덕령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전란은 임진왜란 배경으로 의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데, 주인공인 강동원 님도 멋있었지만 한양을 버리고 호다닥 도망가는 선조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물 중한 명, 오늘 다루게 될 김덕령 장군인데, 전란에서는 김자령으로 등장합니다. 보통 양반들과는 다르게 임진왜란 발발 후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의병을 모집하고 인간미 넘치는 의병장으로 나옵니다. 1567년 광주에서 태어난 그는 실제로도 문武를 겸비한 뛰어난 장수였다고 합니다. 전라도 일대에서 지식인들과 활발히 교류했고, 그의 형 또한 의병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리는 충장사가 광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담양에서 5,000명의 의병을 모집하고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의병장 역사가 그때 시작됩니다. 선조에게 군호를 받은 충룡장이라는 이름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충룡문을 지나가면 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코문이라고 합니다. 김덕령은 피난 중이던 세자인 광해군을 구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유비의 아들을 구하던 조자룡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에게 날개 달린 호랑이라는 뜻으로 이코 장군이라는 군호를 받았는데 그 뜻으로 만든 이코문입니다. 이코문을 지나가면 그의 비석인 을륜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덕령은 형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는데, 형은 금산전투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선조는 전라도 침입에 대비해 김덕령에게 경상도로 넘어가서 영남 쪽을 방어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왜군과 교전을 벌여 요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또 다른 기록은 군율을 매우 엄격하게 했다고 합니다. 권율은 김덕령에 대해 뛰어난 장수이지만 종종 병사들의 곤장을 치거나 귀를 잘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을 갔다고 평가합니다. 이에 사헌부에서 탄핵을 받은 기록도 있지만, 선조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장수 한명한명 소중해서 처벌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덕령의 전투 기록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조선에서 명성이 매우 높았고, 왜군들이 그의 이름이 들릴 때면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에 관해서 딱히 대활약한 전투는 없었지만, 의병장 출신이라 활약이 덜 알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선에서도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는 거의 대스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건물의 끝에는 그를 모시고 있는 사당이 있습니다. 정조 때 그의 사적이 대대적으로 정비되어 1785년이 돼서야 충장이라는 시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덕령 장군의 조상화가 있고요. 의병장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김덕령도 결국 선조의 질투심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1596년 임진왜란 도중 이몽왕의 주도로 일어난 반란에서 억울하게 그는 누명에 쓰이게 되고요. 이몽왕이 반란을 일으킬 때 김덕령이나 곽재우 등 의병장들이 그와 내통했다는 이유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민심이 의병장으로 기우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긴 선조와 권력층들의 음모로 계획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진 고문 끝에 30살의 나이로 옥사했다고 합니다. 건물의 뒤쪽으로 가면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있는 묘가 있습니다. 김덕령 장군의 묘입니다. 묘의 크기가 꽤 큰데 부인과 함께 합장을 했던 묘고요. 원래 인근 야산에 묻히다가 파묘를 하고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영웅답게 양쪽에 무인석이 있고요. 억울하게 역적으로 신분이 되어 문중의 무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현종 때 복권되었고, 정조 때 그의 사적이 정비되고, 그 후에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 충효동에 충효동 정려비각이 있는데, 김덕령과 그의 가족들을 기리기 위해 정조 때 세웠습니다.
역시 조선사에서 성군으로 불리는 정조는 위인들을 신경 많이 써준 것 같습니다. 갓 정조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김덕령 장군 묘에서 나왔던 관입니다. 1974년 후손들이 파묘를 했는데 관을 여는 순간 부패가 안 된 미라로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사진기가 흔하지 않아서 바로 찍지를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 산소와 접촉해 시체는 검게 변해버렸고 부패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관의 길이를 보면 키는 165cm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당시 입었던 의복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의복은 그냥 임의로 만든 거고 실제로 있던 의복은 광주 민속박물관에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옷은 좀 따뜻하겠다. 김덕령 장군의 사망 이후 곽재우를 비롯해서 의병장들과 백성들이 더 이상 의병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영화 전람만 보셔도 굉장히 그 선조의 질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참 보면 볼수록 그 선조가 임진왜란 때는 굉장히 무능했던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금한테 뒤통수 맞은 백성들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요. 리더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충장사 탐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